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21일 금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야간 경마가 2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2주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첫 주 야간 경마 역시나 배당이 좀 많이 터졌고요. 첫 주 야간 경마의 특성 중에 하나, 주로가 특히 부산 주로도 그렇고 과천 주로도 그렇고 두 군데 모두 안쪽 주로가 좀 무거운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외곽마필들이 입상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뭐 1주차에 이제 간 좀 봤으니까, 자, 2주차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 제주는 3, 5, 7, 9, 자, 이렇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계속 부탁 말씀드리는 공지사항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좀 느긋하게, 이제 뭐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이긴 합니다만은 오전에 바쁘게 또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내일 경마를 조철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고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조금 일하는데 조금 수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7월 21일 첫 번째 승부처 부산부터 갑니다. 부산 2경주 국산 육군 1400 별정이죠. 핸디캡이 아니고 14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듯이 배당판에 바람이 분명히 불 겁니다. 이 8번 마 바쿠스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많이 팔렸죠. 근데 발주가 완전히 뭐 늦발을 하고 망칫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재검시 모습도 발주가 늦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예측권 10장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첫 번째 승부인데 제가 달러박스 승부라 그랬죠. 자, 배당판이 혼전입니다. 혼전. 뭐 하나 강대가리가 없죠. 그 중에 이 8번 마 바쿠스라는 마필이 조금 근소하게 더 팔립니다. 근소하게. 뭐 많이 더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번 2경주는요, 여러분들께 달러박스를 공개하는 첫 번째 A급 승부, 달러박스 공개하는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 8번 마 바쿠스라는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데뷔전에서 1000m 뛰었어요. 자, 1조 백관열 마방에서 1400을 노리고 나왔어요. 왜? 발주가 안 되니까, 발주가. 재검을 받았는데도 재검 때도 늦발이 됐어요. 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번 마 바쿠스, 제가 볼 때는 능력상 쌍대가리다.
다른 마필들보다는 일단 한 수 위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발주가 늦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이상한 마필,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대안으로 이 6번마 마스터요다 직전경주대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지금은 인기 2위 대길이로 팔리고 있어요. 얘가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에서는 마스터요다가 앞방을 지져도 결국은 8번마 바쿠스한테 추입으로 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달러박스 공개 8번 바쿠스는 대가리다. 1400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다른 어떤 놈이 바람을 불어도 뭐 8번 바쿠스가 바람이 불어서 인기 1위가 가면 정상인 거고요. 만약에 인기 1위 8번마 바쿠스가 덜 팔리면 우리는 더더욱 땡큐다. 더더욱 땡큐다. 얘를 쌍복 대가리 놓고 공략하는 첫 번째 승부. 왜 자꾸 이게 나오냐. 첫 번째 승부. 부산 2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8번마 바쿠스를 놓고도 충분히 짭짤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적중은 기본이고 완짝 막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승부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후반부. 5경주와 6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될 텐데요.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이 혼전이에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11번마 황우먼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압도적 인기 1위인데 얘를 인기 대가리만큼 믿고 공략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5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예측권 20장 배당을 한번 노리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결론은 이 11번마 황우머니 서승우니까지 탔고 직전 경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승군을 했죠. 자, 그래봐야 승군마죠. 그래봐야 승군마다. 5군하고 4군하고는 천양지 차이 다르죠. 5군에서 4군. 자, 연타 떼기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 최외곽 게이트고요. 직전에도 물론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상대가 5군 상대들하고 싸웠던 거고 자, 이제는 4군에 쟁쟁한 마필들하고 또 싸웁니다. 11번마 황우머니 예, 코스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제가 볼 때는 부러질 수 있겠다. 불안한 인기 1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인기 1이다. 자, 그래서 자, 오늘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자, 조철이 노리는 믿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 달러박스에다가 주력 한 방도 안화짜리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11번마 황우머니는 뭐 안고 가도 될 만큼 충분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해야 방어권으로 돌린다. 방어권으로 돌려놓고 5경주 제대로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방 지져보겠습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마지막 승부처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혼합 4군입니다. 이번에는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뭐 혼합 4군 경주인데 미국 놈 한 마리밖에 없어요. 3번마 바벨 선샤인. 나머지는 다 국산입니다. 뭐 혼합 경주라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죠. 자, 이번 6경주도 최대 승부처로 제가 지금 예고를 드렸는데 여기 위에 단독 선행 나갈 아델 로사리오, 아델 로사리오 걸림돌이 없을까라고 의문표를 달아놨습니다. 자, 결론은 의심을 좀 한다는 얘기죠. 자, 5번마 아델 로사리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는 상한가 한번 가야죠. 제대로 꽂히면 가는 겁니다. 그냥 인기 대가리에 눌리면 안 되죠. 경마라는 게 인기 1위가 수도 없이 부러지는 게 경마입니다. 천대가리 팔리던 것도 부러지고. 자, 5번마 아델 로자리오 전대지 인기 1위죠. 한 놈도 대가리 빼놓은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역시 부산 경주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대지 인기 1위가 맞느냐. 요거 달러박스 승부로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냥 부러졌습니다. 얘도 이렇게 전대지 인기 1위라고 너무 과신하지 말자. 자, 우리는 허점이 있나 없나 파고들어야 되는데 5번마 아델 로사리오 직전에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1이에요. 총알이죠, 총알. 그런데 얘가 그 루나 스테이크 대상 경주 나갔을 때는 그냥 후미로 밀렸어요. 초반 스타트가 14초 3으로 밀렸습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재검받을 때 상당히 초반이 빨라진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직전은 너무나 편하게 선행을 갔었다. 자, 이번 경주도 과연 5번마 아델 로사리오가 편한 선행으로 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편한 선행이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 먼저 1번마 한평맨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요. 거기에 이 6번마 블루스카이라는 마필도 마음먹고 조지면 한 선행빨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11번마 우승여걸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다.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뭐 2번마 천마파워 같은 것도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3번마 바벨 선샤인도 빠르게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이게 따져보면요, 이 5번 아델 로사리오가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 저는 선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마 아델 로자리오를 전대지 인기 1위로 잡아놨어도, 자, 우리는 조청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철이 뭐 메인 승부 한번 하자 그럴 때는 또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죠. 자, 제대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뭐 5번마 아델 로사르에다가 한 방을 때려도 완장으로 상한가 한 방 갈 수 있는 배당이고요.
아델로사리오가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엮어가지고 5번 아델로사리오는 못와도 조철의 달라박스 여러분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육경주 자 오늘 제대로 된 상한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상한가 한번 하시자고요. 자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해봤고요. 여러분들과 해봤고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제주 경마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사단을 한번 낼 거니까요. 제주 경마 자신 있게 제가 공부를 해놨습니다. 제주 경마 함구로 하십시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로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끝나면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월정액으로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월정액으로 이용을 하시면 하루에 15,000원 꼴입니다. 반값, 거의 반값이에요. 16,000원인가 그래요. 월 12회. 금토일 곱하기 4주. 월 12회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경마로 계속 조철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월정액 훨씬 편하고 저렴하니까요. 자, 월정액 많이들 이용 바라고요. 월정액 입금 계좌는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뭐 신한은행도 되고 새마을도 되고 다 되지만 가능하면 월정액 입금은 아래 새마을금고로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입니다. 자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자 인기 강대가리가 아마 이 8번 아라미소가 강대가리 팔리죠. 직전 경주 선행 시원하게 갔다가 용의장군하고 2착 싸움하다가 결국은 밀려났어요. 그래서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껍데기 벗겼다.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아, 선행 가서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 가가지고 결국은 따였습니다. 센 놈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 직전에 자기 걸음 다 내고 물론 뭐 착차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자기 걸음 다 내고 깨졌던 8번 아라미소보다는 자, 요번 경주 숨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1번 마 청솔매도 직전 경주 원유일 기수가 외곽 돌면서 좀 고생을 했던 놈인데, 1번 게이트 들어가 있죠? 자, 5번마 신조. 직전에 요놈도 꽤 팔렸죠. 인기 3위 팔렸는데, 후미로 밀리면서 승부의지 자체가 별로 없었던 놈이고, 6번마 신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 기수가 후미권으로 밀려버리니까 승부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 그런 마필이고, 9번마 황금대라는 마필도, 김홍건이가 옆에 잠깐 붙어보다가 금방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라미소가 선행 가니까 옆에 가서 붙어보다가. 자, 10번마 포이지교라는 마필도 직전에 김준호 기수하고 별로 승부의지가 들들했던 마필이고, 여러도 마필이 이 8번마 아라미소 정도는 우습게 볼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3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놀릴 텐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 마 아라미소. 현장에서 뭐 강대가리 팔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뭐 신조 팔리고, 신평화 팔리고, 청설매 팔리고, 황금대, 포이지교. 자, 요 마필 중에 한 마리, 제대로 된 놈을 대가리 세워놓고, 뭐, 8번 아라미소에 때려도 주력 완장 상한가 나갈 수 있고요. 뭐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이죠. 자, 8번 아라미소는 선행 가서 죽을지언정 조철에 달라박스는 그냥 대가리 꽂았다. 이렇게 자신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조철에 제주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3경주였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5경주죠.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고요. 레이팅 35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능력상 대가리 인정하는 5번마 웅진 퍼스트입니다. 비록 등짝은 조금 못 믿어온 그런 기수긴 합니다만은 뭐 이경주 가지고 55.5인데 장우성이 이 마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다. 두번 걸음발 터진 모습 보여줬죠. 전전 경주에 문성호가 인기 8위 갖고 대가리 치고. 직전 경주도 긴가민가 안 풀렸는데 장우성이가 인기 6위 갖고 입상하고.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팔릴 예정인데. 자, 장우성 기수. 이렇게 인기마에 열심히 타고, 비록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경마 팬들이 볼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승을 보여줘야 비로소 인기 기수로 올라가는 거죠. 인기 마에만 잡아타면 부러지고, 복병마에 타면 기 들어오고, 이거는 인류 기수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급 기수죠. 장우성 기수. 열심히 한번 타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 이번 경주는 노릴 마필들, 그다음에 지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다. 찍어먹기 10장. 자, 장우성 기수의 5번마 웅진 퍼스트는 인정이다. 자, 그래서 5번마 웅진 퍼스트를 놓고요. 지금 여러 두의 후차권이 여러 두 마필이 지금 정신없이 팔리고 있죠. 자, 싹 쓸어버리고요. 주력 한방 나올짜리 짭짤한 배당이 아마 나올 겁니다. 완장으로 갖다 조지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조철 스타일 추천 마번 깔끔하죠. 덜덜하게 가지 않습니다. 배당이 없는 경주를 승부처로 갈 때는 구멍수가 많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다. 자, 깔끔한 마번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들어가는,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도 시원하게 적중으로 한번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7경주와 8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제주 7경주와 8경주. 자, 제주 7경주인데요.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요. 뭐 시간 가게 긴 소리 할거 없습니다. 제가 요 위에 뭐라고 남겨놨습니까? 3번마 대명성이 인기 1위가 맞느냐? 거기에 수요 프레시라고 써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내용을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행운의 럭키 세븐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수요 프레쉬의 조철이 노리는 놈들, 배당짜리들 싹 100% 오픈을 다 해놨으니까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달러박스 노릴 놈들 조철이 시원하게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자 어제 방송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 두 번째 메인.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요거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마번까지 다 까고 해놨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메인도 조철은 뭐 마번 오픈해놨다 그래서 승부처 비껴가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이즈의 예상가 아니죠. 뭐 이렇게 마번 공개해놨다고 여러분들이 오실 분이 안 오시고 전혀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무료로 오픈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철 스타일이라는 한 테두리의 구독자분들은 다 소중한 회원님들입니다. 그래도 문자 신청, ARS 청취 다 많이들 해주시고 조철이 그래서 한없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수요 프레쉬에다가 제가 공개를 해놨지만은 일단 조금만 짚어보고 가면요. 이게 아마 인기 대가리는 무조건 박성광이죠? 박성광이에요. 날려버려. 시원하게 날려버리든 뭐하든. 자, 날려버려. 자, 그런데 요번 경주가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 계속 인기마로 팔리다가 직전에 비로소 선입종계 차분하게 하면서 마마공주하고 대끼리 맞고니 지켜졌습니다. 근데 긴가민가 했죠. 대끼리가 8.3배였던 거 보면은. 자, 3번마 날려버려. 자, 과연 2연타가 갈 수 있겠느냐. 2연타. 저는 부담 중량이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코스도 좋고 기수도 좋고 다 좋지만은 자 3번마 날려버려 요놈을 이길 3번마 날려버려를 이길 수 있는 달러박스를 조철이 찾아놨기 때문에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이죠. 자 예측권 20장 딱 벤츠 한 대 이거 딱 걸렸습니다. 걸리면 벤츠 한 대 이거 배당도 좋을 거고요. 자, 3번 날려버려의 부담 중량 저는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갑니다. 뭐 3번만 날려버려도 가지만 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 막건까지 챙겨가면서 이건 고배당짜리들입니다. 자 제주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철의 달러박스 마지막 메인 승부처 제주 8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7월 20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야간경마 2주차 조철이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남은 시간 또 토요일 거 공부해야 돼. 이제 이 시간부터는 지금이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이 오후 5시에 제가 조금 일찍 예상을 올리는 이유는 토요일 거도 좀 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공부를 하려고 또 예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되잖아.
금요일 날거 끝나고. 그래서 토요일 거도 조금 더 준비하고 그래서 좀 일찍 올렸습니다. 자, 뭐 7월 22일, 21일 조철우가 함께하는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